원래는 수비수인데 오늘 최전 방향에 배치가 된 게 맞군요. 네, 중앙 수비수와 풀백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 김태환 선수인데 이 선수 메탄고 시절에는 최대 걱정스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분위기가 중요하죠. 초반에 새로운 멤버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효과를 보지 못하면 더욱더 좀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거든요. 왼쪽에 이동준입니다. 부산의 공격 반대쪽으로 연결 이정현 쪽으로 슛!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골입니다. 골! 자, 부산 그리자마자 실점을 하고 말았어요. 김태환 오, 슛! 네. 자, 뒤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수비 지역에서 박정우가 여유있게 뒤로 연결을 했고 자, 허물로 쪽을 봤습니다만 지금 안토니스가 적극적으로 수비를 했습니다. 김태환 선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먼저 실점한 쪽은 수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진의 패스 연결이 중간에 걸렸습니다. 다시 뒤쪽에서 볼 잡고 있는 민상기. 위력은 여전한데 뭔가 좀 그 수원이 공격 쪽에서 여유가 없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삐그덕거리고 있는 수원의 공격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많은 득점을 했던 타가트가 시즌 초반부터 이임생 감독이 있었던 시절부터 약간 좀 불만을 표출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본인의 컨디션을 끌어올리지 못했었고 감독이 바뀌었는데 전쪽을 연결합니다. 자, 지금은 뭐 전방 위험 지역에서 그래도 여유 있는 플레이가 선보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움직임이 있어야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 수가 합니다. 맞고 나가면서 자, 수원의 드로인입니다. 쪽으로 연결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저렇게 이제 백패스도 조금 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불안하죠. 그렇습니다. 있지만 아주 위협적인 상황들은 또 내주질 않고 있습니다. 강민수도 이제 수원에서 뛴 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포물로 왼쪽에 박중강. 반대쪽으로 크게 방향 잡지 않고 연계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움직임이 좋아요. 김민우. 자, 짧게. 아. 네. 그대로 터치아웃됐습니다. 한 건 전반에 따라가는 골, 그러니까 동점골이 터지지 않으면 수원 또 후반에 많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전방에 있는 자원들이 많은 체력을 초반부터 사용. 안토니스. 자, 빠르게. 앞쪽으로 지금 한석종이 연결을 시도해봤습니다만 호물로가 네, 걷어냈습니다. 지금 맞고 나갔지 않았나요? 골키퍼도 그 낮게 깔려오거나 이런 볼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는데요. 이런 경기들이 제일 애매하죠. 박정우 이끌어냈고 이번 시즌에도 이 수비형 미들로서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우, 강민수, 이제 전성기 때 이런 작업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여기서의 정확도가 중요한 건데요. 네. 지금 이 지점까지는 수원이 나름 공략을 잘하는데 역습을 당합니다. 왼쪽에서 네. 자, 힘이 좋은 김병 포물로 쪽으로 일단 뭐 중원 쪽에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슈팅이 너무 적다는 점 이 부분이 아쉬운 수원의 상황이고요. 네. 부산도 역시 이렇게 수비를 하다가도 역습을 올라가는 장면을 쪽에서 볼 잡고 있는 한석종. 한석종이 자 왼쪽으로 연결을 시도했는데 지금 안토니스가 빠르게 연결을 시도했는데 손에 맞았다라고 수원 선수들 항의하고 있는데 그대로 경기는 진행됩니다. 자 호물로 이정엽이 가운데 왼쪽에 김병호 반대쪽에 이동준이 있습니다. 천천히 자 이동준 쪽으로 호물로의 패스가 좀 늦었어요. 네. 길게 드로인 타가트 쪽으로 타가트 여기서 걷어내는 호물로 지금 또 한 선수가 쓰러져 있고 이정엽이 지금 상대방의 드로인 김병호 자, 힘이 좋은 김병호 수원 FC 시절에 5대4로 이제 양 팀이 그 엄청난 경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수원 FC의 이제 다섯 번째 골, 그 결승골을 기록했던 선수가 김병호 선수예요. 네. 그럼 속이 타들어 가겠는데요. 호물로 자 빈치 싱커에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한석종 연결이 되기 어렵죠. 박정우가 중원에서 계속 선수들에게 지금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김민우의 왼발 코너킥 뒤로 길게 갑니다. 헤더 자, 떨궜고요. 슛! 네.
이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가고 말아 왼쪽으로 빠져주는데 뒤쪽에서 볼 잡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 급하게 서두르잖아요. 홈로가 오른쪽 봤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이상준. 오, 네. 네. 다시 소유권은 부산 아이파크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빈치식 선 확실히 좀 수비수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선수죠. 네, 집중해야죠. 빈치식 입장에서는. 안토니스 오른쪽에 타가트 쪽으로 자, 잘 여기서 인해서 큰 기대를 할 수 없다. 조금 부진하다. 이런 선수를 빠르게 빼고 오히려 뒤쪽을 강화한 조덕재 감독이 이제 연결고리 역할하려고 오늘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자, 왼쪽으로 연결. 김민우의 패스. 끌어내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 김민우. 자, 수원 삼성. 자, 김민우. 호물로. 부산 아이파크. 자, 빈치 심포가. 박정호. 자, 왼쪽으로. 후반 들어서 어느 시점부터는 이렇게 이제 부산 아이파크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전반전에는 상대에게 다시 이동준 쪽으로 자, 끊어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가는 패스가 중요한데 번번이 부산 아이파크에게 끊기고 있습니다. 이규성. 이규성. 자, 찰듯 슛! 연결하는 최성근. 장호익. 자, 넘어졌습니다만 그대로 경기는 진행이 됩니다. 네, 우격다짐을 펼치면서 볼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있고 수원은 계속 좀 공격 쪽을 좀 세밀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호물로. 오늘 경기에서 승점을 추가하려면 백포에서 백스리로 바꾼 부산의 전술 변화처럼 수원도 백낸 장점이 생겼습니다. 안토니스 가운데로 좀 급했습니다. 아, 지금 타가트 쪽에 공간이 좀 있었는데 이게 패스 미스가 되면서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볼 뺏어내고 있는 안토니스. 아, 타가트 쪽으로 타가트! 아, 슈팅 타임을 좀 놓쳤네요. 지금 보니까 수원의 왼쪽 측면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김민우 선수가 그렇게 김민우 선수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빈치 싱코가 자, 뒤로 주고 호물로. 자, 박정호의 패스 연결. 보지 않습니다. 자, 측면 따라 올라갑니다. 다시 뒤쪽으로 연결입니다. 염기훈 뒤로. 분위기를 탄 거죠. 안토니스가 자, 한석종에게. 한석종의 슈팅이 수비를 막고 나가면서 코너킥을 얻습니다. 네, 염기훈 선수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지금 완충이 된 것 같아요. 자, 길게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호물로가 왼쪽에 있습니다. 반대쪽 빈치 싱코. 자, 이제 빈치 싱코가 있기 때문에 측면에 남은 시간이 이제 23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한두골은 충분히 더 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자, 흐름은 그 수원 쪽으로 약간 분위기가 또 넘어간 느낌이에요. 왜?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실 조절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네. 네. 자, 자기 진행에서 박정우 선수 2대1로 역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제 급해진 쪽은 부산입니다. 빈치 싱코 빠져 있습니다. 박정호. 좌측으로 홈로. 수비는 다 들어와 있는 상황. 염기훈. 근데 오늘 경기 승리하면 인천에게 패한 그 상처를 조금은 지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점 차를 벌려놓은 상태니까요. 매 시즌을 치르면서 뭐 항상 좋은 성적을 또 좋은 순위를 내면 좋겠지만 이렇게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는 시즌이 있었을 때는 안토니스 후반 들어서 오히려 안토니스가 이제 이 선에서 굉장히 수원 팬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오늘 승리하면서 오늘 경기 승리하게 된다면 화가 많이 난 이 수원 서포터즈들에게 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석종이 쓰러졌습니다. 그대로 경기는 진행이 됩니다.
자, 어디로 줄지 지금 허물로 3명, 4명이 어쌉니다.